오늘 어떤 공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악기 없이 진행하는 아카펠라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가을이라는 계절에 맞게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 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지금 아까 오시고 나셔서 분위기를 보니까 애들도 많고 그렇던데 오늘 공연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도우를 맞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요. 아, 예. 네. 아이가 나이를 좀 먹어서 한 서너 살 이상 됐을 때 오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그 맘껏 콘서트 파이팅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 같이. 다 같이 할까요? 네. 네. 모션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른손. 네. 하나, 둘, 셋. 맘껏 콘서트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맘껏 콘서트 파이팅! 하나, 둘, 셋. 맘껏 콘서트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맘껏 콘서트 파이팅! 공연이 어떠셨어요? 내 아이랑 와서 일단 너무 마음 편하게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좀 좋았어요. 다른 공연이랑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공연에 가면 좀 왠지 좀 아이랑 아이만 중심이 되는 공연이고 저는 재미가 없거나 아이들 아니면 또 제가 즐거운 공연은 아이를 동반할 수 없거나 아니면 참 이렇게 미안하고 막 삐끗치는 마음으로 공연을 즐겨야 되는데 아이도 저도 남편도 네. 네, 다 이렇게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좋았고 좀 돌아가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면 좀 더 괜찮아지는 엄마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두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오늘 공연 솔직히 기대 없이 왔거든요. 라인업 생각보다 괜찮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구연동화도 괜찮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아카펠라 그룹도 너무 좋았고 그 뭐죠? 마지막에 해나 아빠 네. 네, 공연 정말 돈 비싼 티켓 아깝지 않은 공연 다음번에도 정말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공연이랑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한 콘서트, 점이요? 만국 콘서트의 특별한 점이라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나름 고퀄 컨텐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두 번 한번 할게요. 네. 유나랑 같이. 아,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하자. 시작.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됐나요? 관람객 인터뷰 한 대여섯 명을 했는데 워낙 지금 돈 주고도 봐도 안 아깝다라는 그런 반응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해나 아버님. 오늘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기타랑 마이크 잡으셨다고 하던데.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긴장이 됐는데 예. 또 좋은 자리에 누가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하고요. 그럼 오늘 공연은 그럼 어떠셨어요? 이런 공연은 처음이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아이들이 잘 놀아서 예. 아이들 구경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럼 다음에도 이런 공연의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뭐 그땐 또 기회가 온다면 예. 열심히 준비해서 또 와서 좋은 자리에 네.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예,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연이 공연 어땠어? 이제 얘기해볼까? 공연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공연이랑 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디 쳐다봐야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가 좀 숙기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공연 오면 좀 무섭다고 엄마 뜻을 안 변하는데
네. 끝날 때쯤 되니까 자기도 같이 뛰어다니고 그때 올라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즐겼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공연이 있다고 하면 방문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친하게 네. 협조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게 같이 와줬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사실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 그 아마추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아는 분 유명한 가수다 아니면 장 커졌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첫 번째로는 저도 가끔씩 이런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가는데 사실 제 딸이 다섯 살인데 같이 갈 만한 분이 없어요. 애들 조정이 아니면 사실은 같이 볼 만한 경우가 없는데 진짜 애들과 같이 뭔가 어른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이제 애기들 동요화도 있었지만 하여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콘서트랑 좀 더 특별한 점이 있다라면 어떻게? 아까 뭐 중간에 공연 콘서트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아들, 애기들을 막 풀어놔도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공연 사실은 애가 좀 더 보채거나 아니면 울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럴 때마다 애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과 뭐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었다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두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시간 화이팅이랑 하나 또 뭐였죠? 맘껏 콘서트 화이팅. 맘껏 콘서트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엄마의 시간 화이팅, 그리고 맘껏. 맘껏. 네. 시작!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우리 애가 또 너무 무대 난입해가지고 주최측에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예 너무 자유롭고 아이들이 무얼 해도 다 허락되는 아주 신개념 콘서트 재밌었습니다. 다른 공연이랑 특별하거나 아니면 더 좋았던 점 그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뭐 애를 데리고 어디 공연을 갈 생각을 거의 못했으니까 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맘껏 네. 콘서트 화이팅,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한번 하시겠어요? 네, 엄마의 시간 화이팅, 맘껏 콘서트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